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를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속담처럼 소가 물을 먹게 하려면 소가 물을 마셔야 하는 동기가 있어야 하죠. 이 경우는 목마름이 되겠죠. 그렇다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프로이트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는 두 가지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성적 충동이고, 다른 하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미국의 가장 뛰어난 철학자 중한 사람이었던 존 듀이 교수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듀이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충동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다. 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추구하는 욕구는 대략 8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건강과 생명 유지. 둘째, 음식. 셋째, 잠. 넷째, 돈과 돈으로 살수 있는 것. 다섯째, 내실의 삶. 여섯째, 성적 만족. 일곱째,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여덟째,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체 욕구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면 만족하게 되는 욕구죠. 내실의 삶은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종교를 가지면 대부분 해결이 되죠. 성적 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트너와 관계를 하거나 혼자 해결하거나 욕구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도 어느 정도의 환경만 갖추면 지속이 가능합니다. 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마지막 한 가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은 욕구라기보다는 욕망에 가깝습니다. 욕망은 반드시 타인, 즉 상대가 필요합니다.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샤르트르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라캉의 말처럼 욕망은 늘 타인의 욕망이죠. 위대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리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그렇습니다. 이 갈망. 인정받고 싶은 이 목마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수원을 하는 농부도 자신이 키우는 과일이 가장 당도가 높고 우수한 품종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만약 그런 품평회에서 상을 받았다면 아마 대대손손 액자를 만들어서 보관할 겁니다. 소설가가 되게 하고, 건축가가 되게 하고,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되고자 하고, 의사, 판검사가 되게 하는 원인이 바로 중요한 사람이 되어 인정받고 대우받고 싶다는 욕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 환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가 말썽을 피우거나 어리광을 부리는 이유도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를 주위 사람에게 계속해서 알리는 사람의 심리에도 이 인정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근래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기꾼 전청조가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도 자신의 기사가 신문에 매일 오르내리자 자신이 이제 유명해졌다면서 좋아했다는 일화가 기사화되었더군요. 이렇듯 우리 모두의 내면 깊숙한 곳에 깊이 숨겨진 욕망이 바로 인정에 대한 욕망이라고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이 내용이 그가 말하는 인간 관계론의 핵심입니다. 상대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원천적인 방법은 상대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거라는 거죠. 이 원칙을 잊지 않고 사람을 대하면 어떤 분야에서든 반드시 성공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인정 욕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들러의 인간 이해나 악셀 호네트의 인정투쟁이라는 도서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소소한 인문학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